네, 저는 그 포항공대 환경공학부에서 기후변화를 즐겁게 연구하는 국종성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석사 때부터 기후 연구를 해봤는데 지금 세보니까 한 25년 정도 한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굉장히 즐겁게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 게 석사 1학년 때 어떤 것들을 지금 제가 연구를 하다가 아,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 저렇게 자료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자료를 분석했을 때딱그 결과가 나와가지고 그때의 그 전율이 전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뭐랄까 그런 카타르시스 그런 거를 가지고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저희 학생들이 이제 디스커션 하러 저희 방에 들어오면은 항상 가끔씩 물어보긴 해요. 야, 오늘 재밌는 거 가져왔어? 이렇게 할 정도로 기후변화 굉장히 재밌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근데 최근에는 약간 좀 이렇게 기후변화라는 문제가 마냥 재밌기만 한 문제는 아니어가지고 좀더 다른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어떤 생각이냐면은 일단 기후변화를 하는 사람이 어떤 사회적 책임감이 있지 않을까. 게다가 또 이제 제가 나이가 들고 또 이런 이제 그 대중들과 이제 기후변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덩달아 제가 이제 어떤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감을 느껴가지고 이제는 이 재밌는 연구와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필요한 연구 중에 뭔가 어떻게 잘 균형을 맞추는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고민은 이두 개를 어떻게 이제 균형을 맞춰서 연구를 할까. 요거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새 이제 대중들하고 얘기하면서 기후변화 임계점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기후변화 임계점이라는 거는 이게 지구 온난화가 되면서 지구가 천천히 변하다가 갑자기 어떤 임계점이 도달하게 되면 어느 순간 급격하게 기후변화가 변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임계점이 되면은 사실은 그 방향성이라는 게 중요한데 그 방향성을 알 수가 없어요. 아,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지식으로는 그 임계점 이후에 기후가 어떻게 바뀔지를 아직 우리가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과거에 우리 지구의 역사를 보면은 이런 임계점이 지나고 나서 급격하게 온도가 낮아져가지고 빙하기가 오는 시기도 있고요. 뭐 영화를 예를 들자면은 더 데이 애프터 투머로 그런 영화에서도 그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는 사하라 사막처럼 이렇게 굉장히 이제 숲이 우거져 있다가 어느 순간 지나면 갑자기 사막으로 바뀌는, 그러니까 지구가 인터스텔라처럼, 영화처럼, 이 사막화가 돼서 굉장히 척박한 땅이 돼버리는 그렇게 바뀔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지구의 온도는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갔는데, 해수면 고도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가지고, 그린랜드와 남극의 빙하들이 갑자기 녹아가지고, 그래서 뭔가 바다로 뒤덮이는 그런 환경이 올 수도 있고, 아직 우리가 잘 모른다고 할수 있습니다. 아, 사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제가, 지금 뭐 하나 소개해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그 기후변화 하면은 이제, 이산화탄소가 증가해 가지고, 그게 온실 효과에 의해서 온도를 증가시킨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게 맞지만, 우리가 또 이제 한 가지 또 재밌는 게 있거든요.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면 이제 식물이 숨을 쉴때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야 되는데,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니까, 숨구멍을 기공이라고 하는데 그 숨구멍을 조금만 열어도 돼요. 그렇게 되면은 식물이 이제 그때 그 수증기를 뺏기는데 물을 뺏기는데 물을 조금만 뺏기거든요. 그럼 식물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이 땅이 더워질 때 여기 수증기 증발산을 통해서 지면의 온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면 온실 효과 없이도 그 기공을 식물이 숨을 숨구멍을 조금만 열어가지고 지구의 온도가 특히 지면의 온도가 많이 올라가거든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온실 효과에 비해서 한 10%, 20% 정도는 이런 기공 효과에서 설명될 수 있다. 이런 연구를 제가 최근에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연구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기후변화가 이산화탄소 때문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아직 제대로 알고, 아직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아, 예. 제가 이따 그 강연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기후학자는 이제 보통 이제 생물, 물리, 화학 하시는 분들은 이제 실험실에서 뭔가 이렇게 실험실에서 이렇게 실험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기후변화를 연구하는 사람이고 지구를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지구는 함부로 실험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지구는 소중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가상의 지구를 만듭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가상의 지구를 만들어요. 그래서 지구와 같은 똑같은 어떤 물리 과정을 수학적으로 표현해가지고 가상의 지구를 만드는데 이걸 우리가 기후 모형이라고 하는데 기후 모형을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후 모형을 통해서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면 그럼 기후 모형에 이산화탄소를 넣어가지고 지구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실험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북극에 갑자기 빙하가 다 녹아버렸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럼 북극 빙하를 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없앤 다음에 우리 지구를 딱 그 시뮬레이션 해보면 지구 어떻게 될지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기후 변화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벌써 4년이 됐는지 저도 처음 알았는데 그동안 저희가 많은 연구를 했는데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최근에 가장 관심 있게 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탄소 중립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산화탄소를 쭉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이거를 그만 증가하게 하고 더 궁극적으로는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좀 예전에 이산화탄소 농도로 줄이려는 지금 노력을 해야 될 텐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과학적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쭉 올려가지고 다시 내리면 과연 우리가 예전의 지구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거를 기후의 가역성 또는 기후의 비가역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저희 이제 결과를 보면은 그게 예전의 지구로 돌아가지 않고 뭔가 다른 지구에가 돌아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구가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기후변화에 대해서 이제 기후변화 진행되면 이러한 피해가 예상된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기후변화 피해를 계산할 때 우리가 현재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겪어야 할 그런 피해만 생각하지만 기후가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비과학적 기후에 의해서 생기는 우리의 피해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우리가 그런 비용까지를 계산해서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쓰거나 에너지를 쓸 때 그런 점을 좀 고려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런 연구를 좀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뭐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죠. 네네. 그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 자기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분명히 이제 25년 동안 이제 연구를 해보면서 분명히 작은 실패도 있고 굉장히 이제 뭐랄까 절망에 빠질 수도 있고 그랬을 텐데 그게 저한테는 그게 크게 그 기억으로 남지가 않아요. 워낙 제 성격이 이제 긍정적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그런 약간의 작은 실패들이 저한테 더 자극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떤 실패를 했는지에 대해서 별로 제가 말씀드릴 게 없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 정도로 답변하겠습니다. 네. 포스텍의 환경공학부의 자랑은 일단은 제가 있다는 거 아닐까요? 아니, 농담을 한 얘기인데 너무 진작에 받아주셔가지고. 그, 포스텍 환경공학부의 최대 장점은 제 생각에는, 그, 노벨 물리학상은, 그니까 제가 이제 강연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은 제가 기후변화를 연구하고 있는데, 이제 노벨 물리학상의 이제 한 50%가 이제 기후변화를 하시는 분들이 받으셨잖아요. 근데 사실은, 기후변화는 사실은, 물리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넓게 이야기하면은, 기후변화는 응용 물리이면서 응용 수학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기후변화는 약간 학문의 분류가 지구과학에 속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벨재단이 노벨 물리학상으로 기후변화 분야에 업적을 남기신 분을 했다는 거는 굉장히 뭔가 우리 사회에 주려는 확실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기후변화 위기가 심각하고 이게 기후변화가 아주 먼 미래의 일이 아니고 우리의 당장 앞에 있는 닥쳐온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행동을 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노벨재단에서 우리 그 전 세계한테 주려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되죠. 네. 제 생각에는 가능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왜냐면요. 일단은, 저의
저의 그 후배 연구진들이, 연구원들이, 후배 교수나 지금 한참 연구하는 분들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연구가 현재 이상보다는 분명히 더 나아지고 우리가 국제 연구를 주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기후변화는 노벨 재단에서 주려는 그 학문 분야에 포함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노벨 쪽에서 저기 지구과학 쪽은 주지 않거든요. 다른 기초과학만 주고 있고. 그래서 지금의 경우는 굉장히 특별한 경우였고요. 그래서 뭐 만약에 기후변화 쪽에서 이제 노벨상을 이제 더 다시 준다. 그럴 경우에는 제가 두 가지 상황을 고려해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상황은 기후변화가 엄청난 위기에 빠져 있거나, 두 번째는 위기에 빠졌다가 이제 막 우리가 지구를 이렇게 막 이제 온 상태로 복귀했거나, 이두 가지 상황인데, 두 가지 상황이 하기를 기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노벨상, 기후변화 쪽 노벨상이 받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해 봅니다. 예. 저희 학생들이나 또는 이제 박사를 막한 그런 연구자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어떤 이제 자연과학을 하는 것, 또 과학을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단거리 달리기를 하기보다는 마라톤을 뛸 준비를 하고, 마라톤을 뛰는 페이스대로 좀 뛰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전에는 이제 이런 질문을 받으면은 이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항상 과학은 재밌는 거니까 열정을 가지고 재밌게 하다 보면은 내가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요새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젊은 학자들이 처음에 가지고 있는 열정과 그런 그 연구에 대한 욕망, 이런 것들을 끝까지 유지시키는 게 굉장히 쉽진 않는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은 저희가 대학원생을 이제 뽑을 때 항상 저랑 개인 면담을 하게 되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너는 기후변화를 얼마나 연구할 만큼 그런 열정이 있니? 이걸 가장 중요시 했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학생들을 지켜보면서 굉장히 이제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석사 2학년 들어와가지고 1학년 동안 엄청나게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 하다 보면은, 이제 연구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좀 막히는 기간이 있고, 약간 슬럼프가 온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걸 저희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고난을 극복하기, 또 슬럼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연구를 장기적으로 하려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좀 다양한 것들이 필요한데요. 마라톤을 뛰기 위해서는 다양한 준비들과 필요한데요. 물론 연구에 대한 열정도 필요하지만은, 연구 외에 다른 것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실험실에서는 어떤 캠페인을 하고 있냐면, 1인 1 운동하기, 이런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적어도 하나 정도의 운동을 하자. 그래서 연구는 집중하더라도 다른 그 시간에는 다른 것들을 좀 하고, 또 체력도 보충하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연구를 잘할 수 있다. 왜냐하면 연구라는 거는 꾸준히 연구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창의적으로 연구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내가 밤샘에서 열심히 뭐 한다 그래서 꾸준함이 될 수도 없고 창의성이 더 나아지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뭔가 우리 젊은 연구자들이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긴 목표를 가지고 작은 성공을 이루어 가면서 자기가 처음에 갖고 있던 열정을 계속 끌고 가는, 이러한 것들을 좀 가지면서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조언하고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